조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공올주 대종사님, 한여름의 대학볕으로 열기가 가득한 요즘 간간이 이마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에도 감사와 그리움이 마음 깊이 묻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큰 스님의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한데 이렇게 중생들을 남겨두시고 황망히 떠나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생전에 수행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자비행을 하면서 또 수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기셨던 큰 스님께서는 범납 68년 세수 87세를 일기로 올 열반하셨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80년대 시대의 암흑기에 군부 정권의 지지성명 요구를 거부하고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 행사를 봉행하는 등 고 김수환 주기경, 고 강원용 목사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대사회적 메시지와 실천행을 함께 하신 시대의 선지자이셨습니다. 당시 타 종교인들 간의 교류가 극히 드물었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다른 종단 수장들과 주도하시고 초대 대표회장을 맡으시면서 종교 간의 협력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 종교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서로를 이웃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웃 종교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는 조화와 화합의 화쟁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올주 큰 스님의 고귀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종교인들은 올주 큰 스님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를 더욱 발전 계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공 올주 큰 스님, 스님의 자비 선행은 우리나라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바 세계를 향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시대의 선지자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곧 국제개발구호 NGO 단체인 지구촌 공생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식수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지역개발 등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과의 나눔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큰 스님께서는 불교인권위원회 대표를 맡으면서 사회 곳곳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설립하신 나눔의 집은
설립 당시 위안부 문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는 안식처로서 할머니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적 관심과 대안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스님께서 강조하시고 실천하신 깨달음의 사회화는 스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삶의 철학이자 사회운동의 실천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공 월주 대종사님, 육안으로는 더 이상 스님의 온화하신 모습을 뵐 수 없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스님의 모습과 가르침에 대한 기억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열반에 드시어 극락에서 편히 쉬십시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삼가 아뢰입니다.